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피어스 팀은 지금 앞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뺏어오고 있는 이찬이, 그리고 남궁준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득점이자 반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면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궁준수 선수가 뭐 보시다시피 다른 선수들보다는 뭐 거의 얼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옆에서 압도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 좀 득점 인정 반칙을 만들어내 줬으면 예, 좋았을 뻔했네요. 예. 이 다부진 남궁준수 자기도 민망해하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스피어스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노루 패스. 노승환 그네에서 블락샷. 공 살아 있어요. 남궁준수 앞에서 성공입니다. 2점, 네. 4대3 한점 차. 또 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예, 아, 멋진 블락샷이었죠. 예.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의 예, 그리고 예, 그래도 지금 이제 뒤쪽으로 장학수 선수가 공을 푸는 모습이 잠깐 그렇죠. 나는데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의 오페스 파울이었습니다. 퍼플이 되면서 아웃넘버 상황 왼쪽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성기동의 석점 슛. 이번에는 뭐 거의 뭐 프로팀 같은 플레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성기동 선수의 3점 장치 침착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한옥까지 안웅연 혼자 혼자 해야죠. 2초 전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버저비터. 이렇게 되면서 14대 7이 되면서 1점 잡기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노범준 더블 클러치. 그러나 뒤쪽에서 지봉환이 마지막에 공을 던졌어요. 보여라고 이렇게 줘도 네. 알아듣기 때문에 김고준 네. 선수도 그렇죠. 지금 화답하죠. 석점 던집니다. 장학수 네. 들어갔어요. 예. 선수가 경기력에 좀 핵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 측면에서 좀, 좀 집중을 가지고 좀 해결해 줄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예. 사실 이게 산 같은 느낌일 텐데 전혀 억누르지 않아요. 석점 아, 슛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네. 역전에 성공하는 그렇죠. 스피어스. 네. 뭐 적정 타이밍에 정리가 한번 됐죠? 네, 들어가지 않고요. 어쨌든 신장이 지금 좀 좋기 때문에 석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7점 8기 카메라를 보면서 세리머니 하고 있는 남궁준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다시 한번 남궁준수의 석점인데요. 넣고 나서 네. 세리머니 한번 카메라를 가져줬어요. 자, 리플레이가 다 골파에 내고 이번에 골밑 쪽 안웅연 두 점 성공합니다. 27대 24 석점. 그리고 이 쿼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결국 27대 24로 HOT가 석점 차로 앞선 채로 끝이 네. 났습니다. 결승전을 대비하는 건가요? 그런 빅피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득점 인정 반칙 그리고 자유투까지. 네. 스피스의 좀 근성 농구가 결승이라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또 예, 그 HOT의 큰 기름을 또 한번 네. 앞선 경기도 제우스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경기 흐름이 물론 이제 장학수 선수의 체력이라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예, 그 빅픽처는 별로 이 경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대 3점 상당히 장거리 노루 패스였는데요. 네. 예, 이번에 옥범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동점을 만들고 있는 옥범준 이렇거든요. 스피어스 팀이 이렇거든요. 예. 30 안 되겠다 보여줄게 하더니 바로 넣습니다. 그렇죠. 옥범준의 석점이었고요. 너만 넣냐 바로 넣는다. 3대 33 예. 또 연장 가나요. 예.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갔 많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예. 안윤의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두 명 사이 외곽으로 빼주고요. 안웅연이 다시 한번 던집니다. 명중합니다. 안웅연의 연속 석점 슛. 지금 HOT 팀에서 뭐 이런 말은 그렇죠. 이번 어느 쪽? 남궁준수가 잡았네요. 1초 남기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3쿼터까지 43대 33으로 HOT가 3쿼터 막판에 안웅연의 연속 석점 슛 두 개로 네.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옥범준 두 명 사이에서 공을 빼내주고 있고요. 그렇죠. 남궁준수 쪽 오픈 찬스 여유 있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세리머니까지. 아 이거는 예, 체력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남궁준수 네 그렇죠. 네. 35 한 번에 장건철 선수 쪽으로 그리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석점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보셨지만 예. 네. 이번에 장건철 선수. 예. 선수. 예.
자, 들어갔어요. 예. 이공은 넉점짜리예요. 51대 44. 아, 그렇네요. 예. 오늘 경기에서 처음 보는 넉점짜리 슛. 아, 감히 그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냅다 슛이거든요. 냅다 슛. 네. 완벽하게. 성공률이 의외로 높아요. 아까 자유롭게도 그렇죠, 그랬습니다만. 네. 네. 두 선수가 저렇게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게다가 경기력이 무팀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게임 지긴 했지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려가서 또 저녁 때 회식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HOT가 스피어스를 56대 47로 앞서면서 결승전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쪽 다목적 A 코트에서